참을 수 없는 통증에도 아빠 화섭 씨가 잊지 않고 챙기는 게 있습니다. 바로 학교에서 돌아올 아이들을 위한 먹거리인데요. 애들 반찬 사러 시장에 가요. 어떻게 가스레인지 한번 사용을 하려고도 일어서서 해야 되는데 목발을 짚고 서서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요. 두 손을 다 써야 되는데 그 목발에 의지해서 한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 힘들어서. 아내와의 갑작스런 이혼. 그 빈자리까지 홀로 채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. 네, 어서 오세요. 애들 먹을 만한 거 저 깻잎이요. 네네. 저 깻잎하고. 네. 또 뭐 있어요? 있는데? 우리 아들들 좋아할 그게 뭐예요, 그게? 파란 거, 예. 네. 카레. 네, 그거 줘요. 빨리? 예. 네. 그렇게 갖고 얼마죠? 6,000원입니다. 아이들 좋아하는 반찬이 가득하지만 꼼꼼히 보고 챙길 수 없어서 아쉬운 아빠. 아유, 고맙습니다. 이걸 타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. 우리 애들 좋아하는 것 좀 싸주세요 하면 여사님께서 다 하시고 그냥 싸주세요. 맛있게, 맛있는 걸로. 고맙습니다. 남 같아선 손수 만든 맛있는 밥상만 챙겨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더 아프기만 한데요. 아침에는 도시락으로 그냥 대충 때우지만 점심도 학교에서 먹고 근데 저녁에 오면은 저한테 뭐 물어보고 다시고도 올 것 없이 이제는 그냥 무조건 라면이에요. 또 너희들 뭐 먹고 싶냐 그러면은 우리 애들들은 그냥 괜찮아요, 괜찮아요 말만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이 더 저를 마음 아프게 하는구만요.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만 빈틈이 생기는 것 같아 속이 쓰립니다.